올 들어 처음으로 충북 전역에 황사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중국에서 발원한 황사가 북서풍을 타고 한반도를 강타한 건데요. 미세먼지 경보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까지 더해지며 대기질은 그야말로 최악이었습니다. 김택수 기자입니다. 우암산에서 바라본 청주 시내 전경입니다. 거대한 모래바람이 삼킨 듯 온통 누런빛으로 변했고 멀리 있는 고층 건물은 평상시와 달리 그 형체를 제대로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충북 전역에 황사 경보가 내려진 건 29일 오전 7시 10분경. 지난 2015년 2월 이후 6년 만입니다. 황사 경보는 황사로 인해 1시간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1세제곱미터당 800마이크로그램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될 때 내려지는데 이날 오전 서청주 관측소 황사 수치는 991마이크로그램을 기록했습니다. 외출을 자제하고 불가피할 경우 마스크와 보호 안경 착용, 각급 학교는 실외 수업이나 야외 활동이 전면 금지되는 수준입니다. 오늘 친구랑 그 벚꽃을 좀 보려고 왔는데 지금 막상 올라와 보니까 그 미세먼지가 많아가지고 시야도 많이 가리고 제가 호흡기도 많이 안 좋아서 좀 전체적으로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이날 충북 지역은 황사 경보와 함께 미세먼지 경보와 초미세먼지 주의보도 발령됐습니다. 도내 초미세먼지 농도는 하루 종일 100마이크로그램 안팎을 기록하며 매우 나쁨을, 미세먼지 농도 역시 535에서 759마이크로그램으로 매우 나쁨 단계를 유지했습니다. 기상청은 30일에도 전날 유입된 황사가 잔류하고 대기 정체로 미세먼지가 축적돼 당분간 대기질이 좋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30일은 29일보다 황사 농도는 점차 옅어지겠지만 우리나라 주변의 기압계 흐름에 따라 30일 이후에도 황사 영향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여기에 봄의 불청객 황사가 기승을 부리며 호흡기 건강을 위협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되 불가피하다면 KF80 이상의 미세먼지 차단용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HCN 뉴스 김택수입니다.